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오늘 남구 대명동 대명 10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요. 이쪽은 대명 역도 끼고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 준종합병원,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임대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제가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 건물 촬영을 했어요. 그때 11억에 촬영을 했는데 지금 금액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9억으로 다운이 되어서 촬영에 나왔고요. 그때 11억 할 때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도로 여건이 역세권도 있고 골목 뭐 6m, 8m가 아닌 이 15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가진 입지 조건, 그리고 세입자 방칸살이 참 좋습니다. 원룸을 그때 한번 봤었는데 구조가 잘 빠져 있어서 이 건물 참 세놓기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억이 다운돼서 9억에 이제 나왔습니다. 다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건너가서 이 3룸 하나 비어져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을 남쪽 방향으로는 앞산이 보이고요. 건물 뒤쪽으로도 산이 있는데 요 바로 뒤에는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상당히 가까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시는 의료진들 오늘 건물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옥상에 올라가면 병원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총 9대, 그리고 세입자 가구 수가 9가구, 1대1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주차 걱정은 크게 염려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2층 투룸 하나, 3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도 봤고요. 2층은 총 이렇게 3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하나 갖고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호 여기 3룸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룸 구조입니다. 중문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약간 매립, 반 매립식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야, 중문도 여기는 이거 원목이에요. 원목. 제 집에 리모델링 할 때 저희도 집도 이렇게 원목 문을 썼는데 이 문이 참 좋은 문인데 버리기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야, 이 참, 이 들어오면 딱 살림집 할 만큼 구조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보통 제가 이 건물 안내를 하다 보면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분들 많으신데 전부 다 하시는 말씀 이런식 때 보면 야, 참 진짜 젊은 부부들 살림살기 딱이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이즈로 잘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거보다 더 좁은 방에서도 다 살림살고 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훨씬 그런 사이즈보다는 크게 잘 빠져 있어요. 여기는 방 구조이고요. 이게 거실하고 방, 그리고 안쪽에 주방,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놓을 자리가 되어 있는데 이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와서 보는 거랑 상당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영상에서는 좀 낡았고 낡아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할 수 있는데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보시면 19년도에 보일러도 새로 교체를 했고요. 앞쪽에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자, 이렇게 방 두 개, 거실 있는 3룸 보여드렸고, 화장실도 여기 이렇게 있는 구조이네요.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뭐 수전이라든지 바꿔야 될 것들은 다 손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3룸 구조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복도라든지 이런 건 다 뭐 비슷합니다. 2층하고 비슷해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이고요. 2층과 똑같이 2룸, 그리고 3룸 2가구로 이제 세가 놓여져 있고요. 3룸 1가구는 이제 전세 9천만 원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월세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에 여기도 주인세대 있는 구조인데 주인세대도 이제 전세 1억 6천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예술이네요. 어제는 완전 동남아 날씨였어요. 구름이 비구름이 아닌데도 막 벼락치고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화창한 날씨네요. 자, 건물 뒤쪽 보면 바로 여기가 가톨릭대학교 병원 바로 코앞에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종사자분들이 저기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쪽으로 조금 나가면 바로 뭐 남대구 세무서도 있고 대구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앞쪽에 통상가들
그쪽에는 종사하시는 뭐 직장인 분들이 이쪽에 주민들 수요이고, 무엇보다 여기가 역세권입니다.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임대하기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보면 주인분이 뭐 비가 셀 만할 곳을 다 막아뒀어요. 이렇게 판넬 작업을 다 해두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옥상에 지금 좀 단열 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 두셨다고 하네요. 오늘 건물 옥상까지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도 15m 도로를 접해 있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경기가 풀릴 때는 분명 이 건물은 다시 신축이 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될 만한 그런 매물입니다. 그만큼 가치 상승이 있는 건물이고요. 관심 가지셔도 좋을 법한 건물이니 한번 보러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